주당이 제주시 갑선거구에 전략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정화과정을 거쳐 아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놓고 제주도가 공공정책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가 6천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차량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는 것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 갑 선거구를 전략 공천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당에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심사를 통해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건데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제주시갑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13개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경선 없이 단수 후보를 공천하게 됩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는 제주 출신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사정에 밝고 청와대나 민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기 때문입니다. 송재호 위원장도 제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총선 관련해서 당과 논의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해 당에서 결정해 출마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구를 돌며 표밭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예비 후보는 사전에 여론조사나 현지 실사 없이 전략 공천하는 것은 지역 정서와 지역 주민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지금 이 옷을 계속 입고 뛰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 다른 옷을 입고라도, 어, 끝까지. 문윤택 예비 후보는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불만이지만 공정한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무를 결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저보다 더 많은 민심의 향배가 그그 분을 향한다면 저는 그 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시갑 선거구에 모두 9 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전략 공천 카드가 민주당에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제주시 노영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병수 위원장은 4.3 특별법 개정과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앞장서고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석해 난개발 정치를 막고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드림타워 이슈 추적 두 번째 순서입니다. 드림타워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할 계획인 하루 2천 톤에 가까운 정화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하수를 고도화 처리해 빗물보다 깨끗한 물을 내보낸다고 강조했지만 하수 처리를 민간에 맡긴 첫 사례여서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에서 시작해 도두동 해안으로 이어지는 흘천입니다. 지난해 11월, 해안에서 1.6km 지점에 우수관과 함께 파란색 배관이 시설됐습니다. 드림타워가 하루 5,000톤 발생하는 하수 가운데 35%를 자체 정화한 후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배수관을 통해 드림타워에서 하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한 정화수가 매일 1,700톤씩 이 하천으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화한 뒤 방류하는 첫 사례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고도의 정화처리를 거쳐 분수로 사용 후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이 빗물보다 깨끗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화수가 깨끗하다면 400m 직선 거리에 하천이 있는데도 굳이 주택가가 없는 두배 이상 거리로 배수관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까? 멀리 그리 보내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면은 바로 옆에 하천으로 어 바로 흘려보내면 되지 깨하지 못하니까 저로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는 정화된 수질이 깨끗하고 실시간 수질 측정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 단체는 공공의 영역인 환경 문제를 행정이 무책임하게 민간에 떠넘겼다며 공공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기를 삼다수병에 넣게 되면은 삼다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수도를 제대로 그 수질 기준에 맞춰서만 배출을 한다 그러면은 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뭐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또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장비를 좀 조작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드림타워 측은 방류수를 친수용수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까지 쓰며 하수처리 계획 허가를 받았지만. 도두처리장 용량포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허가량보다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정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유량계가 설치된 2,258곳의 지하수 관정을 분석한 결과 15%인 349곳이 취수 허가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변화 중 하나가 선거 연령 하향이죠. 투표를 할수 있는 나이 기준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되고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 투표하기 전까지 딱만 18세가 돼야 돼서 딱... 후에 좀 생일이 뒤에 있는 애들은 못한다고 들었어요. 20살이 되기 전부터 사회에 조금씩 경험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한살 낮아졌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2천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 편입된 만 18살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 19살에서 20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도 이들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투표 성향이 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가 모아지기보다는 분산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어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의 추동력으로 서 우리가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선거운동도 학교 현장까지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이 학교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연설 등의 정치 활동을 해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계 일부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들의 정치행위 금지를 포함한 보안 입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의 특성상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걱정입니다. 충분하게 어떤 어, 정치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고. 어, 사회에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어, 된제그 선택을 할수 있을까 또는 학교 현장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제주도 교육청은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OECD 36개 국가 모두 청소년이 참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민주주의의 잔치인 선거에서 관객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부평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과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 37대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부평구 후보가 총 투표수 백아흔여덟 표 가운데 106표를 얻어 아흔 두 표를 획득한 송승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에는 김종호 후보가 총 투표수 218표 가운데 126표를 얻어 당선됐고 서귀포시 체육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김태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했던 사람보다 사망률이 크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차량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는 것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사고다발 구간인 한라산 516도로 렌터카와 택시 모두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렌터카가 9분 도로를 지나면서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 운전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뒷좌석에 있던 동승자가 운전석 의자에 머리가 부딪혀서 두개골 골절이 된 사건입니다. 현재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조사 중에 석달 전에도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고 오톤트럭이 경계석과 부딪혀 전도돼 5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운전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비율은 66.7%,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육지는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습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제주는 나주에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의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속 60km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충격량은 8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과 같습니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12배나 높습니다. 차량 전자석 안전띠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수라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 유자망 253 대경호 박광석 선주 100만원 미래 어망 김혜성 대표 100만원 제주 개인택시 조합 북부지부 한영철 지부장과 회원 일동 20만원 중문 고등학교 바리스타 동아리에서 부수 운영 수익금 10만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M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자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의 현경옥 씨가 발령됐습니다. 또 도시건설국장의 고윤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항 확충지원단장의 이상원 씨를 발령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인엽, 상하수도본부장 이학문,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서귀포시 부시장의 김영진 씨를 임명했습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마련한 2019 보도 영상전이 개막돼 오는 18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전시에서는 제2공항 논란과 고유정 사건 등 카메라 기자가 선정한 2019년 주요 뉴스가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한편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의 민주당 강성희 도의원이 카메라 기자가 선정한 올해 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서 감귤을 싣고 가던 1톤 화물차와 마주오던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감귤을 싣고 가던 화물차 운전자 56살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